하나님이여. 하나님. 하나님이여. 나를 구원하소서.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.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.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. 모세 역할을 맡은 장광입니다. 이것이 이제 드라마로 전부 편집이 돼서 입체감 있게 듣다 보시면 상당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. 상당히 이해력이 빠르고 또 어떤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못하겠어요. 얼마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.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곧 나의 평화를 엘리사야.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,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.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.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.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시가 있었어요. 그 시를 녹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왈칵. 저는 진짜로 제가 아직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. 저는 이 67편 녹음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.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저희라는 그 각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.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저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.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.